공상 예술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자, 뽕상예술대회상 이제 오디션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디션을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수험번호 1번 장만호, 아 장민호 앞으로. 장민호 앞으로. 장민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노래로 인사를 드리는 가수 장민호입니다. 긴장하네. 본인이 지금 이 단상 위에 올라갈 줄 알았어 예상했습니까? 몰랐습니다.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사는 게 그런 거지. 좀 흥, 오만. 네, 그런 너무 잘 맞아. 자, 그럼 상대 역을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채영 씨가. 이채영 씨가 직접 해주는 거야. 직접 도와드립니다. 아, 영광이다, 영광. 영광, 영광. 벌써 마음에 든다. 나는 그냥 발성만 들어도 마음에 들었어요. 벌써 네. 마음에 든다. 들어갑니다. 진짜 근데 여기 좀 달라요. 여기 다릅니다. 생전 처음 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올라오는 순간 다른 경험. 맞추는 것도 없이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지, 바로 가는 거지. 자, 준비됐죠? 가요? 가요, 롤. 자, 조용. 진짜 소름이야. 자, 조용. 와, 무서워. 조용. 선생님, 그래도 이 역할을 할 사람한테 배경은 잠깐 얘기를 해줘야 돼. 조용. 자. 아니. 잘했어. 오케이. 자, 이제 진짜 가요. 심사 봅니다. 민호 준비됐어? 준비는 아까부터 됐습니다. 오케이. 롤. 액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당신만 고생한 거 아니고. 나 정말 이번 일만 아니면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어. 고의도 아니었고. 조용히 짐 싸나가. 내리든 모레든 만나. 서류 접수하고. 나만 죽일 놈이야? 내가 지금까지 밥을 굶겼어. 월급을 탕진했어. 단 한 번 허물이고 잘못인데. 그렇게 생각해? 마지막으로라도 양심 좀 있어봐. 갑자기 비 쏟아지고 벼락 칠 때 누가 벼락 원망해? 살다 보면 비바람도 맞고 천둥 번개도 치려니 하지. 아, 막말로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나도 사람이고 남잔데 뭔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아홉 자라다가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공격해? 나가서 길을 막고 물어봐. 한 남자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 여자만 사랑하다 죽을 수 있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도 아니고. 와. 오케이. 와, 잘한다. 철 씨도 지금 와. 야, 지금도 약간 좀 감정이. 시즌 3의 결혼 상대가 민호로 바뀌는 거 아니야? 3의 결혼 상대가 그 정도였다. 너무 긴장된다. 심사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함과 몰입감이 우리도 빨려들기 너무 잘하셨어요. 아. 멀리서 봐도 이렇게 눈빛에서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예. 오늘 유독 눈이 사슴이네. 그 눈에서 연기를 좀 잘할 수 있는 유리함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발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 발성이 좋다. 사실 지금 따로 마이크가 없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다 들리는 거예요. 이 정확한 발음이 들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일단 들려야 될 거예요. 그래, 얘기하는 거 그대로가 들렸다는 거죠. 말하는 거 그대로가. 그렇게 발성하면 목 상해요. 미안해요. 목 상해요로 이걸로 이렇게 목 상해요. 목 상해요. 목 상해요. 거의 살인 예고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연기의 주인공 노민이가 어떻게 봤는지 평가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배우가 갖고 있어야 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눈빛인데 첫 대사 시작할 때 수경 씨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시작이 사실은 시작이 반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 부분에서. 그리고 감정 연기가 진짜 어색함이 사실은 거의 없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칭찬을 했으니까 이제 단점을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자 단점 액센트가 갑자기 하면서 대사할 때 운율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랬어 저랬어 하는 쪼가 생겨서. 단 한 번 허물이고 잘못인데 천둥 번개도 치려니 하지.
멋있게 생긴 외모에서 그런 쪽이 나오면은 그 멋있음이 한 방에 또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고, 가수의 장점이 사실은 감성이 있어서 노래하는 분들이 연기 몰입이 되게 쉽게 하시더라고요. 가수하는 분들의 장점이 그거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골고루 다 갖춘 것 같아요. 우리 민호 너무 잘했고 이제 본인이 준비해온 자유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연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넌 내 하수이기 전에 누이나 다름없다. 아프게 하지 마라. 끝입니다. 뭘 뭐야? 짧은데 임팩트 있었어요. 반하는 줄? 아프냐? 나도 아프다고 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애드립으로? 아, 그럼요. 한번 느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시트콤이라는 장르들도 있으니까. 자, 레디! 액션! 아프냐? 나도 아프냐? 나도 아프냐? 오, 호흡이! 호흡이 너무 좋다. 와, 잘한다. 이게 호흡 싸움인데, 지금. 너무 좋았어.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민호군 고생했습니다. 네. 민호군 고생했습니다. 어렵다, 너무. 자, 그러면 우리 수경이의 다음 남편. 자, 영웅이 올라오세요, 영웅이.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 민호가 이런 느낌의 연기를 보였다면 영웅인 또 다른 남편일 거예요. 다른 남편. 좋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심사위원단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가수 임영웅입니다. 저기 오늘 그 영웅군 떨리지 않아요? 너무 떨리고요. 민호 형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완전 다르다니까. 여기 있을 때는 별로 안 떨릴 것 같은데 이랬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진짜. 오케이. 자, 준비됐어요? 아니요. 자, 조금 더 시간 드릴게요. 조금 더 시간 줄게요. 얼마나요? 3일? 3일 달래. 연습할 시간 3일 달래. 의자에 딱 앉아서 감정 들어보면 얘기해요, 옹이 군. 중간에 들어오고 계셔, 그분이 오고 계셔. 레디, 액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당신만 고생한 거 아니고 나 정말 이번 일만 아니면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어. 조용히 짐 싸나가. 내리든 모레든 만나 서류 접수하고. 나만 죽일 놈이야? 내가 지금까지 밥을 굶겼어, 뭐 월급을 탕진했어. 단 한 번 허물이고 잘못인데. 그렇게 생각해? 마지막으로라도 양심 좀 있어봐. 갑자기 비 쏟아지고 벼락 칠 때 누가 벼락 원망해? 살다 보면 비바람도 맞고 천둥 번개도 치려니 하지. 막말로 이혼할 수도 있는 거고. 나도 사람이고 남자인데 뭘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9 잘하다가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공격을 해? 왜 웃어? 웃지 마! 좋아. 좋아, 애들이 좋아. 아니, 나가서 길 막고 물어봐. 한 남자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 여자만 사랑하다 죽을 수 있냐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니고. 진짜 못하겠다. 못하겠다. 정확한 거는 약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약간. 누나야, 와이프가 연상이야. 정확해요. 하다 보니까 내가 되게 나이만 누나랑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시작부터 한 20년 누나랑 10년 찌그러져서 살던 그 분위기로 시작을 하니까. 팀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누나가 해줬어. 맞아요. 싹 다. 그거 하고 나가는데 차도 누나 거야.
뭔지 알죠?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능력 있네, 누나. 능력 있네, 능력 있네. 약간 철부지 신랑의 역할을 아마 표현하지 않았나. 굉장히 좋은 목소리 톤. 아, 톤 자체가 좋았다. 네, 톤으로 일단 많이 먹고 들어갔고요. 아, 큰 차이가 이제 민호랑은 많이 좀 뻔뻔스럽기도 하고 짜증도 섞였고 딱 의자에 기대는 거 보면은 굉장히 여유가 있고 긴장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거든. 그거는 또 연기하는 거에는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게 느껴진 게 사실 이렇게 빵 터졌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왜 웃냐고 이렇게 애드립을 치시는 게 그게 여유가 있어요. 연하 남들이 그런 포인트 잘 잡거든요. 누나가 좀 풀렸다 그러면 거기서 막 그냥 밀고 약간 설레는 들어가야 돼. 포인트. 그렇지. 설레는 포인트. 내가 잘못했는데 누나가 살짝 웃었다 그러면 밀고 들어가야 되거든. 포인트를 너무 잘 잡았다. 네. 자유 연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준비한 자유 연기.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지! 부끄러운 줄 아시오! 왜 이렇게 잘해? 군인군이 군사들을 통이 좋아서 통.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에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에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관은 적으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관은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주시길 소원한다. 그깟 4대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시합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동족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잘해. 진짜 잘한다. 잘한다. 안 끝나고 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장면. 이거 딱 첫 한마디 들어갔는데 쑥 들어가네. 목소리가 좋으니까 이거 안 하고 이렇게 탁 된다. 근엄한 느낌에. 그게 내면 연기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아, 내면 연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보고 싶어요. 아, 궁금한 거. 예, 마음껏. 내가 좋아하는 그녀인데 딴 친구도 얘를 좋아한다. 그거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녀를. 내가 좋아한다고. 자, 갑니다. 레디. 액션. 진짜 걔 별로던데? 모르겠다, 잘해봐. 오, 포기했어. 완벽하네. 정말 친한 친구이면 그럴 수 있지. 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네. 그 클라이막스 부분을 독백으로 한번 그 가사가 너무 좋은데. 네네. 대사로 바꿔서.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날까요? 네. 아, 울 뻔했네요. 뭔가 이렇게 감성적인 표현을 참 잘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물 한번 표현해볼까요? 혹시 고라니 알죠? 고라니. 고라니요? 내가 고라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갑니다. 포천 고라니예요. 액션. 아니, 본 거 같아. 제가 정확하게 저도 군대에서 봤었어가지고 고라니가 눈치를 엄청 보면서 다니고 한 발짝 디디는 것도 이렇게 다니다가 엄청 도망가더라고요. 야, 이런 또 표현력을 매력으로 또 담기네. 와, 잘 봤습니다. 야! 우리 진지한 모드의 민호 그리고 연하남의 영웅. 과연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모드로 갈지.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꼬마신랑인데. 꼬마신랑. 맞아. 꼬마신랑. 올라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인배우 이찬원입니다. 신인배우 이찬원.
경상도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아, 그래. 이걸로 가야지. 아, 옷 잡다 주인공이 경상도. 그렇죠. 레디. 경상도야, 레디. 액션! 아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뭐 당신만 고생한 거 아니고 나도 바깥에서 고생 많이 했다고. 근데 진짜 이번 일만 아니면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고 나 진짜 고의도 아니었고 단순 실수, 단순 실수. 단순 실수. 조용히 짐싸 나가, 얘. 내일이든 모레든 만나 서류 접수하고. 아니 뭐 내만 저주리 놈이야? 아니 뭐 내가 지금까지 밥을 쫄쫄 꾸몄어 아니면 월급을 탕진했어? 단 한 번 허물이고 잘못이 단순 실수, 단순 실수. 그렇게 생각해? 마지막으로 양심 좀 있어 봐. 갑자기 빛 철철 쏟아지고 벼락 칠 때 누가 벼락을 원망하노? 살다 보면 비바람도 맞고 천둥번개도 치는 기지. 막말로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나도 사람이고 남자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단순 실수. 단순 실수. 아홉 잘하다가 하나 잘못했다고 처자식 셋이서 이렇게 쳐주길 넘치고 이렇게 공격을 해. 사람 붙잡고 물어봐. 한 남자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 여자만 사랑할 수 있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니고 난 정말 단순 실수. 단순 실수. 정말 실수야. 아 너무 웃기네. 어제 단순 실수. 박수 나왔어요. 올라가기 전에 저한테 그럴 거 참아야 좀 재밌게 해봐. 재밌게 이랬더니 아니야 형 나 이번에 진지하게 해. 단순 실수. 단순 실수. 이쪽 연기는 뭐 단순 실수. 앞에 말이 전혀 다 소용이 없어. 아 전우미 단순 실수. 아, 배우의 능력이죠. 이런 포인트 유행어. 아, 능력이지. 근데 이제 임성환 선생님 작품에 전혀 쓸모가 없는 거야. 아니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는데. 아 진짜로요? 그럼 작가님들 중에는 이 대본을 좀 충실해 달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희는... 근데 단순 실수는 굉장히 오랫동안 나 혼자도 중얼거릴 것 같은 단순 실수. 그래도 거짓말보다 이 사투리가 새로운 버전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앉는 장면은 단순 실수에 딱 맞아. 궁상 맞게 앉았잖아. 맞아 맞아. 대본이 똑같으니까 비슷한 연기가 나오겠다 했는데 다 달라요. 지금 다 달라. 그런데 굉장한 장점을 또 발견했어요. 장점! 대사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말이 꼬이지 않고 정확하게 속사포래. 네, 속사포였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다 또 잘 들리더라고요. 이게 빠르면 들리기가 힘들잖아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사 숙지를 정말 맞아. 정확히 해온 것 같아서 그 성실함에도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배역에는 연기자들이 다 주인공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인공감은 아니다. 주인공감은 아니다. 아니 뭐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 감초 역할을 잘할 것이다. 조연도 조연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럼 그럼. 그럼. 자, 자유 연기 한번 만나볼게요. 찬원군. 액션! 어디 손을 함부로 놀리고 있노? 누구 수장 어디 있어? 강 수장 나오라 그래! 아, 선생님, 그 실례지만 혹시 저희 서장님과는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누구 서장 남천동 살자. 내가 엄마! 어저께도 엄마! 너그 서장이랑 엄마! 밥 먹고! 에이, 사우나도 가와! 에이. 다 했어, 다 했어, 임마! 임마! 자식아! 감사합니다. 성량이 너무 좋다. 아, 성량으로 압도해버리네, 성량으로. 성도 좋고, 에너지도 좋고, 우리 찬원군은 혼자 하는 연기는 너무 잘한다. 내 눈을 한 번도 안 보고 1인 눈은 최고다. 네, 아.